오늘도 영차, 영찬, 수학을 가르치는 강의차입니다. 제가 이제 6모 끝나고 6모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. 애프터 서비스 캐스트가 두개 있습니다. 첫 번째 뭐였냐? 우리 이제 대체 왜 나는 시험이 끝나면은 이 문제 풀릴까? 라는 캐스트가 있었고요. 이번 두 번째 뭐냐? 3등급의 벽은 대체 왜 이렇게 높은 거야? 라는 이제 분노의 캐스트 이제 두 번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딱 이제 막안 하다가 시작해서 하다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정말 큰 벽처럼 느껴지는 게이 3등급의 벽입니다. 혹시 옆에 있는 다른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야, 3등급까지는 그냥 공부만 하면 돼.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고 막 커뮤니티에도 그렇게 막 써있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 공부를 안 하냐? 아닙니다. 제가 진짜 걔네들 데리고 와서 말하고 싶어요. 야, 다 열심히 해. 근데 그 벽이 딱 있단 말이야. 대체 이벽 어떻게 깨는 거야?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성적으로,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. 그럼 먼저 뭐냐, 여러분들. 3등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 그 필요한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봅시다, 여러분들. 이번 6모 기준에서 미적은 몇 점? 66점. 확통은 몇이냐? 70점이 딱 필요했습니다. 이때 여러분들, 2점 문항과 3점 문항을 합치잖아요. 그럼 몇 점이 된다? 48점이에요. 2점 문항 몇 개? 1, 2, 23이죠? 3점 문항 뭐냐? 3, 4, 5, 6, 7, 8, 16, 17, 18, 19, 24, 25, 26, 27. 이렇게 있을 겁니다. 이때 여러분들, 왜 미적이 점수가 더 낮냐? 라고 한다면,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, 요 26, 27 있잖아? 요 번호가, 미적은 둘 중에 이제 하나 혹은 두 개가 꽤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확통이나 기하 같은 경우는, 제가 여기 기하 써놓진 않았지만, 기하 같은 경우는 요두 번호 때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발생한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딱 한두 문제 차이인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제가 또 칠해놨죠? 7번. 이 7번도 사실 여러분들, 3점 문항 중에서 꽤나 이제 어려운 편의 문제구나.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이제 요 3등급 받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열심히 한 친구들 딱 보잖아. 7번에서 한번 또 이렇게 덜컥 막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어. 그럼 48점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몇점 남는지 생각해보면은 미적은 봐봐. 66 빼기 48 하시면 몇이에요? 18인 거죠? 확통은 70에 48 빼면 몇이냐? 20입니다. 기하 같은 경우는 제가 기하를 싫어해서 안쓴게 아니라 기하는 그 변동폭이 너무 커. 매 시험마다. 그래서 이 확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뭐냐? 딱몇 문제? 다섯 개 맞추면 돼요. 다섯 개. 4, 5, 20이잖아. 18, 22. 아, 요 2점 정도는 여러분들 착하게 살았으면요. 나머지 그냥 찍으면은 맞출 거야. 하나 정도. 그러니까 딱 다섯 문제 맞추면 되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다섯 개 맞춰야 되는 거냐? 정해져 있습니다. 9번, 10번, 11번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. 당연하죠. 이 번호 때는 어렵게 막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맞춰야 돼. 우선 그럼 몇개깐 거야, 우리가? 세 개는 딱 깔았어. 그럼 뭐야? 두 개만 딱 맞춰야 되지? 이두 개는 약간 조금 더 전략이 필요합니다. 왜냐? 12번, 13번, 20번, 29번 있는데, 이 중에서 어떤 두 개가 제일 쉬운지가 시험마다 많이 다릅니다. 예를 들어,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13번과 20번이 그래도 이네개 중에서 보통 제일 쉬웠을 거라 생각해요. 왜냐하면 12번 어려웠고요. 워낙 많이 틀렸죠? 29번도 미적도 확통도 기하도 다 꽤나 어려웠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작년 수능이다 아니면 그전 작년 모의고사 내다 치면은 29번이랑 12번이 쉬웠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이네개 중에서 쉬운 몇 개, 두 개를 딱 풀면 되는 거야. 그럼 몇개딱한 거야? 다섯 개 맞췄지?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정확히 3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점수가 완성 되는 겁니다. 봐봐. 뭐라고? 2점, 3점 다 맞춰야 돼. 그리고 90, 11. 여기까지는 무조건 딱 맞춰. 그리고 뭐냐? 남은 4개 중에 2개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.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. 이해했지? 그럼 여러분들, 대체 이 문제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첫 번째 여러분들,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 문항들까지는요, 기출과의 유사도가 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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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 매우를 한 100번 쓰고 싶었거든요. 그렇지만 한 번으로 이렇게 간소화했고요. 매우 높습니다. 두 번째, 나온 것이 또 나오고, 또 나온 것이 또또 나오고, 반복적인 특성이 매우 이제 강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, 이 EBS 연계 문항들이 매년 출제되거든요. 근데 그 문항들이 정확히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그 번호대들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작년 수능 19번은요, 작년이겠죠? 작년 수능 특강 수학원 예제와 정말로 거의 비슷합니다. 그리고 올해 6모 20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, 이번 수능 특강 수학원 레벨 3 문제와 매우 유사한 편입니다. 이런 식으로, 특히 사실 수학원이 많긴 한데, EBS 연계 문항이 출제되는 게요 3등급까지 문항들의 특징입니다. 기출과 유사도 높고요. 맨날 나왔던 거또 나오고, 그 다음 뭐냐? EBS 연계 문항이 출제된다. 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.
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느낌이 사실 오긴 하죠. 그치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게 사실은 제가 보니까 밸런스 게임이야. 그래 기출 나와 나온 거 또 나와. 근데 다섯 문제 맞춰야 되는데 막 새로운 것도 있고 EBS도 있어. 어디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냐고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. 뭐가 어렵냐? 첫 번째 기출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. 아시다시피 수능도 오래됐고 뭐 교육청 문제도 똑같이 오래됐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걸 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냐고. 정말 막 오래된 평가원 기출인데 막 15년 전 평가원 기출 알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. 그리고 예를 들어 교사경도 마찬가지야. 교육청, 사관학교, 경찰대 이런 문제도 개정교육과정 막 이전 거 막 7년 전, 8년 전 이런 거 내가 알아야 돼? 어쩌지? 라는 고민 당연히 있겠죠. 그러니까 VS 게임 딱 시작되는 거야. 두 번째, 실전 개념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말 사실 이 실전 개념 중에서는 과도한 것들이 많단 말이야. 그럼 이런 고민 되겠죠. 나 이거 다 사용하는 거 맞아? 나 이거 막 공부했는데 어차피 안 쓰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 들죠.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니까 3등급의 벽을 넘어서 그 이상까지 당연히 목표를 합니다. 그렇지만 우선 3등급 깨야 될 거 아니야? 그때까지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너무 특수하거나 너무 과도한 실전 개념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까요? 당연히 없습니다.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 실전 개념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? 과도하거나 특수한 실전 개념은 사용되지 않습니다. 그치만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. 뭐냐? 그럼 선생님 이 두 개만 반복하면 되는 겁니까? 선생님 그러면 저 이제 쉬운 유형들만 뭐 쉬운 기출 2, 3점만 막 맨날 풀고요. 그런 것들만 이제 반복해서 하면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되겠습니까 여러분들? 안 되죠.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. 3등급의 벽을 깨려면 뭐가 더 필요하다? 다섯 개를 더 맞춰야 돼. 근데 여러분 사실은 90, 10일 제가 꼭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. 근데 그거조차도 완벽히 기출과 똑같냐? 당연히 아니죠. 새로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더 두 문제. 그거는 더 어렵죠. 그러니까 뭐야. 쉬운 유형만 막 반복해. 친구들 중에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. 나 3등급이 목표하면서 진짜 그냥 막 2, 3점 기출 문제만 푼다거나 정말 막 쉬운 것들만 계속 연습하는 거야. 막 셋만 푼다거나 그러면서 나는 막 받을 수 있어요. 3등급. 근데 제가 아까 이거 이성적으로 분석해드렸죠? 요거 아이고 죄송합니다. 요거 분석해드렸죠? 되겠어? 되겠어? 안 돼.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. 안 된다고. 그러니까 뭐냐? 쉬운 것만 반복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. 즉 뭐야?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모두가 맞춰줘야 되는 거야. 그럼 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거냐? 제가 그거에 대한 정답을 그냥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정답만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. 첫 번째, 기출.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? 그건 제가 이미 고민해서 결론을 내놨습니다. 제 영차영찬 실전 기출 강의했거든요. 그 기출 강의 스텝 몇 가지, 원까지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돼요. 그 기출 내가 어떤 것도 그러니까 선별했냐 말씀드리면요. 교육과정이 어쨌든 지금의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확립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. 옛날 거, 지금이랑 비슷해, 안 비슷해? 안 비슷하죠. 그럼 문제의 초점이 같아, 달라? 당연히 다릅니다. 그래서 그 확립 후에 평가원 기출과 교육청 사관학교, 경찰대 문제 중에서 킬러를 제외한 거예요. 스텝 1이니까요. 그 제외한 핵심 문항들이 바로 보다 실전 기출 스텝 1인 겁니다. 여러분들 정확히 딱 10개 공부하면 돼. 문제 수가 많지도 않습니다. 스텝 1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수원수투 있잖아. 수원수투들은 각 한 100문제에서 한 120문제 이 정도밖에 안 돼. 좀 많으면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정도. 100문제 내외라고 생각하면 돼.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야. 딱 이 정도. 그러니까 100문제에서 120문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. 그러니까 안 많아. 그러니까 딱 그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야. 그 이상 필요 없어. 그다음 두 번째 대체 나한테 필요한 실전 개념은 뭐냐. 제가 우리 영창에서 실전 개념 강의에서 딱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공지를 해드릴게요. 우리 실전 개념 강의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쉬운 내용들만 있는데 뭐 이해가 잘 가니까 쉽다고 하나 봐요. 아닙니다. 그 실전 개념 내용만으로 지금 우리 수능 그냥 6모 점수 100점 무조건 받을 수 있거든요. 그치만 당장 우리가 3등급의 벽을 깰 때까지는 다 필요하진 않아.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너무 어렵거나 혹은 좀 특수한 부분들을 제외해서 여러분들이 딱 지금 필요한 부분들만 선별해서 공지사항에 제가 이번 주 중으로 올려드릴게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공부하시면 돼요. 사실 애초에 우리 실전 개념 강의 그렇게 볼륨이 크지도 않거든요. 들어가 보면 알 거 아니야.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또 선별을 해서 말해줄게. 딱 그것만 들어. 진짜 얼마 안 될 거야. 이 두 가지만 먼저 딱 해주면 되는 거야. 그치만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.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것만 하면 되는데 당연히 안 된다고요. 그럼 여러분들 벽을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. 계속 제자리 걸음일 거야. 뭘 해야 되는 거냐? 우리는 기출을 베이스로 한, 그치만 제가 말했죠? 너무 새롭진 않다고 여러분들이 그 풀어야 되는 그 문제들은 그래서 기출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문제들, 즉 뭐냐? 9번, 19번, 10번, 11번, 12번, 13번들에 대한 도전을 계속
해야 돼요. 뭐다? 기출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문제들을 봐야 돼요. 그게 바로 뭐냐? 영차영차 문제풀이 강의입니다. 우리 문제풀이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만들 때부터 약간 고생스럽기도 했고 강의를 찍을 때 아 이거 하나하나 하려니까 좀 힘들긴 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잘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문제마다 연관된 기출을 제가 정리해드렸어요. 교재에도 정리했고요. 강의에서도 정리를 해서 이게 뭐가 비슷한 거야? 라고 말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필요한 거잖아. 기출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문제가 대체 어떤 기출을 베이스로 했고 어떻게 새로운지를 계속 분석해주는 거야. 그래서 기출과 NJ의 일석이죠. 일타쌍피인 거죠. 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재이자 강의거든요. 그리고 그 문제풀이 교재 내에서 난이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어려운 거에는 영차, 영찬? 이렇게 좀 표시해놨거든요.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쉬운 것부터 푸는 거야. 그치만 계속 말하죠, 여러분들. 쉬운 것부터, 그리고 쉬운 것만 풀면 안 된다고. 그걸 내가 다 하거나. 그럼 또 우리가 자신감이 쌓이고 실력이 쌓일 거 아니야? 그럼 추가로 남은 문제까지 도전을 해보는 거야. 그래서 뭐다? 아, 쉬운 유형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도전해. 그치만 기출을 통해서 베이스로 내가 이해할 수 있구나. 아, 그렇게 내가 벽을 뚫는 거구나.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했어.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?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.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제 고민이 많아요. 잘 안 되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제 더 어려운 것도 들어봤다가 막 쉬운 것 들어봤다가 막 모두 풀어봤다가 막 난리도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해봐서 알 거예요. 그렇게 한다고 되진 않는 거. 지금까지 제가 방금까지 말한 내용들 있죠? 그 내용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복과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. 끊임없는이 중요해요. 막 딴 거 할 필요 없어.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. 지겨울 수 있어요. 당연히 여러분들 복습이라는 게 그렇게 즐거운 작업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농구를 좋아하거든요. 농구를 이제 요새는 제가 직접 하지 못하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. 그 농구 정말 가장 잘하는 사람들 막 이제 있어요. 막 르브론 제임스라니 몇몇 유명한 사람 있거든요. 그 사람들 막 이제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연습하는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와요. 그분들이 맨날 똑같은 연습하는 거 알아요?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돈도 제일 많이 받아. 근데 정말로 1년 365일 동안 맨날 똑같은 것만 연습합니다. 사실은 다른 것들도 다 똑같아요. 다른 어떤 직업이든 다른 어떤 행위든지 결국 제일 잘해야 되는 뭐냐? 정말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. 내가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숙달되고 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돼. 그래서 뭐냐? 끊임없는 반복만이 답이다.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드렸어요. 막 복습하기 힘들어. 내가 너무 막 힘든 날이야. 그러면은 야, 네 손으로 직접 복습하지 않아도 괜찮아. 그냥 기출 강의를 계속 보기라도 해. 어떤 이제 친구들은 보기만 하면 이제 그거 머리에 안 남는 거 아니야? 라고 말하는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 번 보잖아요. 그걸 그리고 진짜 여러 번 많이 보잖아? 그럼 당연히 더 잘 보이고 눈에 익습니다. 하다못해 여러분들 우리 영화를 봐도요. 한 번 볼 때, 두 번 볼 때, 세 번 볼 때, 네 번 볼 때, 다섯 번 볼 때, 열 번 볼 때 다르죠.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. 당연하거든요.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. 강의도 마찬가지야. 내가 손으로도 복습을 하지만 힘들어. 그러면 그냥 제가 하는 강의를 보면서라도 같이 해줘. 제가 강의할 때 최대한 여러분들 정말로 이해를 시키고 그걸 내가 사고하는 과정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. 그 강의가 어떻게 보면 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. 그러니까 보면서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주시면 돼요.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들을 계속 이제 풀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막 모의고사 보다 보면은 보기 싫어집니다. 점수가 맨날 이제 막 생각보다 안 오르잖아. 그래서 막 몇 개 풀다가 이제 막 이렇게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. 여러분들 표현을 이제 유기한다고 하죠.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안 돼요. 실전 모의고사도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무조건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? 실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2점, 3점을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빠르고 뭐냐? 확실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푸는 연습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딱 풀었어. 맞췄다고 해서 넘어가시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모의고사들은 해설 강의 다 해줄 거 아니야? 그럼 그 강의들을 보면서 아, 내가 선생님이랑 똑같이 풀었는지 확인해야 돼. 그게 중요해. 똑같이. 사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요. 정말로 정형화된 아주 효율적인 풀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해줘야 돼. 그 연습을 하는 거고요. 두 번째 여러분들. 너희들이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서 4점 문항 중에서 제가 아까 말했죠. 몇 가지 문항 중에서 4개 문항 중에서 2개를 풀어야 돼 우선. 근데 그 4개 중에 뭐가 2개가 쉬운지 알아 몰라? 모른다고. 시험마다 달라 안 달라? 다르다고. 연습을 해야 돼, 그것도. 그래서 뭐냐? 4점 문항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항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.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서 내가 아 도전할 만한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. 이게 여러분들
연습을 안 하잖아? 실전 딱 가서 너희들이 파악할 수 있겠니? 절대 못해요. 그러니까 파악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연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, 아, 이렇게 모의고사를 두 단계로 확실하게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봐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사실 제가 이제 N제도 뭐 추천드렸고 뭐 기출 추천드렸고 하는데, 나중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되게 많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돼. 첫 번째, 여러분들 우선 너희들이 아까 있는 기출들이랑 그 다음에 N제에서 쉬운까지 공부했잖아. 그러면은 육모 대비 제가 영창창 모의고사를 이미 업로드 해놓은 게 있어요. 이거 이제 제가 무료로 이제 배포한 이제 모의고사거든요. 2회나 있습니다. 이걸 여러분들이 다 풀라는 거 아니야. 다 풀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쉬운 번호, 딱 1번부터 제가 아까 써드린 그 번호들 있죠? 다시 쓰진 않을게. 딱 그 번호들을 내가 다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. 그리고 내가 그 중요한 4개의 문항 중에서 쉬운 거 2개를 한번 모여봐. 찾아보는 거야. 그런 식으로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야. 그리고 여러분들, 제가 이제 9월 그 다음 수능까지 정말로 많은 모의고사를 봤는데, 첫 번째 영차영차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첫 해지만 시즌1 4회, 시즌2 4회를 이제 진행할 거야. 그 다음 이제 밑에 두 모의고사,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콜 모의고사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이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, 이 이간 모의고사도 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. 사실 수학 모의고사는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. 커뮤니티를 봐도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수학은 다 평균적으로 좋다고들 해.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다 해설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?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하나의 스타일에 딱 적응해서 그것만 잘 풀면 안 돼. 그래서 아, 제 모의고사, 우리 회사 거, 그 다음에 이감 것도 다 이렇게 강의 진행합니다. 다 합치면 몇이야? 다 합치면 회차가 꽤 됩니다. 거의 뭐 30회차 넘을 거거든요. 이 모의고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 모의고사 풀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, 제가 사용 방법 말씀드렸잖아. 그 두 가지에 집중해서 연습을 하는 거야.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. 한 8월 정도, 그러니까 8월 딱 됐어. 그래서 내가 7월 말까지 열심히 딱 공부를 해. 그때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. 그때부터 이제 뭐 시즌 1 딱 풀고, 여기도 이제 시즌 1들 있겠죠? 시즌 1들 있을 거야.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푸는 것들이구나. 그래서 다양한 모의고사의 관점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. 그치만 모의고사의 관점은 다양하지만 실제 우리가 풀 관점은 몇 개다? 딱 하나인 거야. 제가 다 풀어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냐? 아, 선생님이 항상 진짜로 똑같이 푸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너희들도 똑같이 해야 돼. 그걸 우리가 연습하는 게 실전 모의고사의 과정인 거구나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 여기 이제 플러스 느낌표, 물음표 이렇게 뒀죠. 아직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, 조금 더 우리 3등급의 벽을 이렇게 뚫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약간 이 모의고사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변형하거나 조금 이제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뭐 어떻게 몇 개나 할 수 있을지,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노력을 매우 하고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들을 좀 더 이제 출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오케이?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 밸런스 있죠? 그 세 가지 밸런스를 끝까지 맞춰줘야 되는 거야. 맞춰서 여러분들 뭐냐? 우리가 정말로 구모 수능까지 힘을 내서 쭉 가는 겁니다. 이제 제가 오늘도 영창천을 오랫동안 외쳤단 말이죠. 이제 꽤 됐어요. 몇 달 됐으니까. 그래서 지금 친구들 보면은 반응들이 다양해요. 막 이제 누구는 막 유치하다고, 누구는 막 돋아서 못 보겠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. 현강에서도 지금 5개월째 보고 있는데 여전히 막 웃어요.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문구의 힘이 있습니다. 저도 이제 막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등락이 있을 거 아니야. 기분의 등락이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? 근데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항상 외치고 나면은 저도 모르게 좀 힘이 나더라고요.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그런 문구들이나 그런 이제 뭐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? 막 없어? 그럼 그냥 너희들 이걸 그냥 이렇게 외치면 돼. 힘이 들어? 아, 영창영창 힘내야지. 오늘도는 빼고 하세요. 그러니까 뭐야? 우리가 그래도 계속 힘을 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또 아닐 때보다 훨씬 더 나아요. 우리 친구들도 계속 이제 3등급 막 뚫어야지 생각해서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힘들 거 아니야? 아니야. 괜찮아. 우리 어떻게 이제 할지 이성적으로 이미 다 파악을 했잖아.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?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 힘이 필요해요. 그래서 힘들 때마다 영창영창. 내일도 영창영창. 이게 뭐냐? 수능까지 영창영창. 힘을 내면 돼. 여러분들 막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육모 왔으니까 안 된다. 포기해야지.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직 딱 절반밖에 안 지났어. 1, 2, 3, 4, 5 지난 거잖아. 그럼 뭐야? 남은 게 6, 7, 8, 9, 10 아닙니까? 뭐 6월 이제 반 지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반 남았어 임마.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로 힘을 내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분석한 대로 끝까지 가면 돼. 그 한 단계 한 단계 쌓이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 3등급의 벽은 뚫을 수 있거든요.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마지막까지 수능까지 영차영차해서 같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. 오케이?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강의에서 만나뵙게 하고요.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